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은별씨 안녕하세요. 팀장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 또 네.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게 또 빠르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신가 봐요.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 정신없이 또 생업에도 종사하다 보면 또 주말이 또 찾아오고 주말에 충전해서 또 월요일 보내고 어떻게 보면 좀 쳇바퀴 같은 삶이긴 한데 이렇게 또 열심히 살아야 또 미래가 풍요로워질 테니까. 아, 정말 교과서 같은 말씀이십니다. 네. 저희가 또 주말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 119에서 고민을 또 해결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한 주 좀 주식시장은 어땠나요? 이번 한 주는 진짜 약간 다이나믹한 약간의 또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요. 주 초반에는 굉장히 또 불안해 떠시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주 후반에는 그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따가 시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힘이 약하지는 않다라는 걸 확인한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말이 다가워지면 다가워질수록 저희가 또 시장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게 정말 많으실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팀장님께서 설명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고민도 해결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시장 상황까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문자, 유튜브가 있고요. 전화 상담은 02372-0291번입니다. 접수해주시면 팀장님과 함께 전화를 연결해서 자세한 전략을 세워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보다 더 간편한 상담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저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를 다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신 다음에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햄버거 세트 그리고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상담도 활짝 열려있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잊지 말고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전화, 문자, 유튜브 중에 문자 상담을 가장 먼저 하죠. 네, 문자 상담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화 조금 이제 쑥스러우신 분들은 샵 3772로 보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사실 공부를 좀 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녹아있는 동영상 강의를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도 몇 분께 드릴 예정이죠? 네, 오늘도 세 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기초 강의 영상 8강짜리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 영상 원해요 이렇게 공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주시는 분 세 분 네, 방송 끝나고 추첨해서 교육 영상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만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샵 3772번으로 많이들 영상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상담 119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종목상담 119 금요일 방송이죠.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이제 종목상담이 주가 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전화로 참여하실 분들은 02-3772-0291번 전화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또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 영상도 세 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네,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요.
끝나고 세 분 추첨해서 영상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상담하실 분들 종목 상담 그리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 영상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시장 간단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 간밤에 미증시가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경기가 좀 둔화되는 건가? 이런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테크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오늘 일단 플러스 마감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가 있고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항상 말씀드리듯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상단을 제한하면서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글로벌적으로 그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경기 지표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졌고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양 정책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포커스가 이제 금리 인상 쪽에서 경기 부양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시장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 하단은 좀 지지가 되죠. 국내 투자자 예탁금,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돈의 규모를 보면 크게 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줄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유동성, 뭐 60조 원대는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면 일단은 저가 매수를 하려는 수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도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급이 좀 불안했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은 갖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반기에는 뭐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대형 기업들의 IPO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이 일단 이번 주는 시장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표에 대한 확인은 꾸준히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아직 안정이 안 됐어요.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 흐름을 이번 주에도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150원 밑으로는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떨어진 상황에서 안정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외국인 입장에서 마음 놓고 국내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원달러 환율 안정되는지 여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GDP에서 소비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지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고 국내는 어때요? 수출이 중요하죠. 수출 지표 지금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데 앞으로 나오는 수출 지표들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섹터를 볼 건데 오늘은 약간 그 애증의 섹터라고 할 수 있는 5G 장비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인데 자, 요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때요? 굉장히 커요. 안 올라간 종목 별로 없어요. 근데 특히 안 올라간 섹터가 5G예요. 그죠?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5G 장비주가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일단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KMW를 한번 보면 그 무선통신 기지국 장비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통신사에서 그 5G 인프라 투자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네? 하반기에. 하반기에 재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MW의 수주 기대감도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5G주를 좋게 보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KMW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대장주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주변주들이 올라갑니다. KMW가 시가총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중요한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약간 작게지만 살짝 이중바닥 패턴이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양봉을 띄우면서 거래가 붙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무난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도 1차는 6만 원 정도까지 보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편안하게 홀딩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RFHIC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종목 같은 경우 그 버라이즌향 공급 물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RFHIC가 그 납품 업체가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납품 업체를 좀 다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적 안전성 더하기 네, 외형 성장 기대감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RFHIC 같은 경우 5G 장비주 내에서도 조금 더 선별적이고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아쉬웠어요. 장중에는 4.39%까지 올랐는데 종가로는 1.73% 네, 윗꼬리가 달렸는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매력은 조금 더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재가 38,000원인데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고요. 1차적으로는 41,000원 정도 노릴 수 있으니까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5G 장비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마세요. 지금은 보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까지는 의미 있는 반등 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가격 매력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관심주 리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덱스터 말씀드렸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41.9% 정도 단기 급등이 나온 모습인데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드렸죠. 뭘 강조드렸죠? 메타버스. 이건 저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방송에 나와서 강조를 하실 건데, 왜? 이쪽으로 계속해서 돈이 몰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미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선익시스템, 자이언트스텝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죠. 차익매물도 나왔다가 오늘 또 소폭 반등했다가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종목이 메타버스를 엮여서 새롭게 올라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주목하시는 것이 좋아요. 덱스터도 이번 주에 메타버스 모멘텀으로 좀 올라갔죠. 메타버스 관련주의 순환매가 좀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특수효과 시장 성장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하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덱스터다라고 판단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방향성 탐색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한 13,000원 정도는 열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유하신 분의 관점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은 조금 어렵습니다. 보유하신 분들만 보유하시면서 좀 흐름을 탐색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목표가는 13,000원 정도까지 상향 조정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주 리뷰까지 마쳤고요. 이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 되는데요. 이 방송 이후에도 또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를 장중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평일 장중에 다양한 시험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종목 관련된 내용들, 교육 관련된 내용들도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많이 들어오시고 도움받으실 분들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청자분 만나봐야 될 시간이 되겠죠.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그랬듯이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시카 별별님, 네,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인사해주셨는데 무더운 한 주였어요. 그죠? 무지하게 덥습니다. 제가 오늘 자켓을 벗고 있죠. 밖에 나가기가 진짜 무서워요. 여름철에는 또 에어컨과 또 바깥 공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감기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장대 양봉님, 디테일한 오현진 팀장님 생방송 잘하세요. 네,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히야짱 느낌표님 어서 오시고요. 이민환님, 네, 어서 오시고요. 장대 양봉님, 성정웅님, 네, 실버문님, 박슬투님, 오늘은 이제 단골로 찾아주신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유튜브에서 자주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자로 온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99님, 명심산업 가장 빠르게 문자 상담 남겨주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2941님, 한전산업 덕분에 익절 잘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5G 관련주 추가 매수 염두하고 계신데 비중 적으시면 추가 매수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5G 장비주는 느리더라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섹터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7745님, 네, 공부하고 싶어요. 1005님도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문자를 통해서는 그 종목 상담도 하실 수 있고요. 교육 영상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종목 상담 하실 분들은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네, 공부하고 싶어요. 영상 주세요.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끝나고 세 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활용하셔서 공부도 하시고 상담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한번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네, 문자 상담입니다. 어떤 종목이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2999님 명신산업 비중 10%입니다. 매수가 31,100원이고요. 괜찮은 종목인지요? 네, 괜찮은 종목입니다. 일단 최근에 보시면 그 2차전지 관련된 섹터의 흐름이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있어서 약간 그 소외되는 섹터들도 분명히 이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괜찮은 기업이기는 한데 최근에 흐름이 약간 부진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명신산업은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어떤 관련주죠? 네, 테슬라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강력하게 내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기 때문에 뭐 관련 납품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부각될 수 있다고 봐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연동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지난주, 이번 주에는 조금 부진했지만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주가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3년간 2차전지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폭발적 성장을 보일 거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면 성장주로서의 순환매 흐름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보유를 좀 해주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31,100원이시니까 현재 주가랑 큰 차이는 없으세요? 약 손실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목표가는 35,0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면 빨리 갈 수 있고 시장이 좀 흔들리면 천천히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테슬라향 모멘텀 끝나지 않았고 2차전지 관련주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좀 무거워요. 움직임이 팍팍 나오는 종목은 아니고 완만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기간 관계없이 35,000원까지 노려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나쁘지 않게 보이고요. 비중도 크지 않으시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네, 보유 의견 네, 드렸습니다. 2999님께는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샵 3772로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교환권 한 달 내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햄버거 세트도 맛있게 드시고 성공 투자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네,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온 문자 내용 상담해 볼게요. 2131님 메타바이오 매드를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가 5,850원, 30% 매수한 지 오래됐습니다. 매수 단가를 보니까 네, 매수하신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 개별 모멘텀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 섹터 자체가 제약바이오주로 몰려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분위기가 좋아질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주가 어느 정도는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저점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그 단기 세력 수급이 유입됐다가 이탈했다가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주가 급등락이 있는 종목은 기술적으로 타점만 잘 잡으시면 단타 매매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위치를 보시면 장대 음봉이 또 나왔지만 갭상승 때문에 그렇고 윗꼬리가 또 달렸어요. 한번 밀렸다가 최근에 바닥을 잡고 있는데 이 장대 음봉이 나온 시기에서는 어쨌든 거래량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세력 수급이 아직 완전히 이탈되진 않았다라고 보고 지금 기술적으로 60일 이평선이자 이전 고점 부근을 지지하고 있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에는 한 번 정도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매수가거든요. 아까 매수가를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보면 5,850원. 너무 높아요. 이걸 매수가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전략을 드리면 목표가는 3,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연속 양봉이 두세 개 정도 나왔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가격으로 3,700원에서 한번 끊어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끊으시고 3,000원 초반대로 재조정이 오면 그때 재매수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고점 부근 3,000원 후반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3,700원까지만 목표가를 잡아드릴게요. 대신 거기서 매도하시면 3,000원 초반대에서는
재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손실을 줄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3,700원에서 한번 끊어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상담드린 2131님께는 네,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샵 3772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 두 분 받아드렸습니다. 지금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상담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772-02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명쾌하고도 확실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상담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상담도 한번 받아볼 시간인 것 같아서요. 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을까요? 그 인터파크고요. 네. 그리고 비중은 40%고 네. 8,159원이요. 8,159원이요? 예,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예. 급등할 때 매수하신 건가요? 예, 예. 네. 아니, 약간, 네. 7,900원대 원래 샀다가, 네. 급등했을 때 한 번 더 10%를 더 샀거든요? 밑에 샀다가 급등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어떤 거요?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별로 안 됐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보통 이제 급등할 때 추가 매수라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올라갈 때 하셨다고 하니까 네. 요거는 보통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방법이라서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네. 앞으로도 요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하는 종목을 더 살 수 있는 네, 요런 네. 이제 과감함을 좀 가지신다면 큰 네. 수익이 오실 수 있는 기회를 또 맞으실 것 같아요. 아, 예. 네,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기초 좀 닦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인터파크는 일단 전자상거래 관련된 업체죠. 네, 티켓 판매업, 네. 뭐 여행업 이런 부분들 영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도서 판매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네. 실적은 별로 안 좋은 기업이에요. 지금까지는. 아, 예. 네. 근데 요즘에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전자상거래, 온라인, 모바일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트래픽이 몰리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인터파크도 플랫폼 주기 때문에 관련해서 예. 수혜 기대감 등이 부각되면서 상승한 거고 최근의 예. 급등은 근데 매각 때문이죠? 아, 예. 근데 이게 매각이라는 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타이밍이 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예. 업체의 몸값이 지금 엄청 높아요. 코로나 예. 때문에 온라인에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예.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지금 산술적인 계산이지만 3,9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한 DB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또 온라인 부분에서 네. 어떠한 사업이든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때 매각 이슈가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좋은 그 가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최근 기사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네. 현재 위치에서 모멘텀은 제가 볼 땐 소멸이 안 됐다고 봐서 보유 네. 의견인데 네. 다만 이제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일단 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 만 원으로요? 네, 기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고 이전에 네. 만 원을 돌파했다가 바로 밀렸었던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급등 때는 이때 물렸던 분들이 아마 본전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매물대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매각 기대감이지 매각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네. 위치에서 드릴 수 있는 목표가고요. 네. 제가 그 익절가로 8,200원 정도를 잡았는데 네. 매수하신 가격이랑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게 급등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단 네. 가격을 안 잡을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익권에서 나오실 거라고 판단을 하나 그래도 네. 기술적인 그 이탈가 설정은 필요하다라고 봐서 제가 네. 목표가는 만 원 그리고 하단의 네. 이탈가는 8,200원 이렇게 이제 설정해드리고 어차피 예. 지금 가치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니까 그냥 예. 가격만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비중은 이제 더 늘리지 마시고요. 예. 현재 비중으로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인터파크 상담해드렸고요. 또 상담되었으니까 선물 드려야겠죠. 네, 은별 씨께 예.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것 좀 해결되셨어요? 예, 해결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 우리 선생님께서 네. 받고 싶은 선물 있으신가요? 아, 그냥 뭐 아무거나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기분 좋아해 주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 우리 선생님께서 네. 간단하게 돌려주세요라고 네. 외쳐주시면은 제가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네,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두구두구 빠르게 돌림판이 돌아가고 있는데 시청자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선물이 전문가의 유료 상품 당첨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는데 2주 정도 기다려주시고요. 예. 이제 인터파크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서 대응 잘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좋은 선물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그래, 나도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요. 저희에게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유튜브는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다 적어서 보내주셔야 하고요. 문자는 커피 쿠폰과 햄버거 세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물 받아가시는 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도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저희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119 일부가 꾸려지고 있는데요.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 동영상 강의 세 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분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이 시간을 통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유튜브와 문자를 한번 보고 갈 건데 유튜브에서 요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히야짱 느낌표님, 오팀장님, 카카오뱅크 다음 주에 공모 청약 해도 될까요? 네, 하셔도 됩니다. 일단 최근에 그 공모주 분위기가 예전보다 약간 식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못 가는 종목들 많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이상 정도는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번거로움을 감수하실 수 있다면 웬만한 공모 청약은 다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워낙에 시장에 관심이 높잖아요. 기관 투자자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물론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공모가보다는 시초가가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대신 이제 전략은 필요하죠. 첫날 따상 못 가면 그냥 매도하세요. 네, 공모주는 공모 받아서 물리시면 안 돼요. 수익 났을 때는 무조건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나중에 조정받을 때 다시 사도 돼요. 그래서 첫날 상한가 가면 팔 필요 없는데 첫날 상한가 못 가면 그냥 무조건 파세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참여하셔도 되는데 첫날 매도할 준비는 하고 네,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다른 공모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른 공모주도 마찬가지니까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 내용을 보니까 오늘 제가 아까 5G 장비주를 말씀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5G 장비주에 대한 상담이 많아요. 지금 7716님도 KMW를 물어보셨거든요. 오늘 5G 장비주 상담이 진짜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장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세요. 지금 매도하기는 어차피 늦었고 하반기에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겁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 지금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금 종목 상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교육 영상도 네, 아직 추첨 안 했어요.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교육 영상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 영상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교육 영상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한번 문자 상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2821님 진시스템을 매수를 하셨네요. 19,382원이세요. 예, 비중 60%. 단가 보니까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마성 이슈가 너무 강하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까지도 붙어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슈라든지 제약 바이오주의 분위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보시면은 물론 변이 바이러스 이슈는 계속 부각이 되고 있지만 선반영돼서 움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부진했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상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 정도 하락하면서 20일 이평선을 이탈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이게 비중이 적으면은 제가 그냥 교체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비중이 좀 커요. 60%잖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교체하기는 조금 어렵고 보유하셔서 반등을 노리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일단 지금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에 시장이 많이 적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장기 보유한다? 이건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줄 때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주로 묶인 종목들은 어차피 펀더멘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시장의 분위기, 제약바이오주 분위기, 기술적인 위치 이걸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 시스템 역시도 펀더멘털 분석은 지금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목표가는 19,000원입니다. 19,000원이 매물대 중단에 걸려있는 가격이고 1차적인 반등이 나올 때 부딪힐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봐요. 매수가가 19,382원이니까 지금 매수가 근처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60% 비중이시니까 좀 많습니다. 반등 나오면 본전이라든지 본전에서 약간 아래 정도 손실 크게 보지 않는 선에서 빠져나오셔서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은 더 비중 늘리지 마시고 탈출에 좀 주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시스템 상담 대신 2821님께는요. 네,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샵 3772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문자 또 보겠습니다. 5571님, 네, S24. 와,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요. 매수가 13,700원, 비중 40%, 매도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S24 보시면 이제 역시 기업 모멘텀은 딱히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슈 때문에 움직였죠. 네, 지분 가치, 카카오뱅크 관련된 모멘텀 강하게 부각되면서 지금 카카오뱅크 지분 관련돼서 엮여있는 간접적인, 직접적인 종목군들이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S24는 그렇게까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이벤트에 민감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상한가인데요. 요거는 월요일날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월요일도 상한가를 갈까? 만약에 월요일에 빠르게 상한가를 가면 하루 더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위치에서는 한 번 더 상한가를 간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월요일 갭상승 이후 차익 매물 출해 이 그림이 가장 쉽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수익이 큰 구간이시기 때문에 잘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는 월요일 매도입니다. 월요일에 만약에 오전 내로 뭐 강하게 상한가를 간다. 그럼 하루 더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갭상승 후 차익 매물 출해 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80% 이상은 그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월요일 갭상승하고 이제 지지부진하면 그냥 시장가로 때리세요. 이럴 때 지정가 쓰면은 바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시장가로 월요일에 상한가 못 가면 매도 네, 심플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수급만 보고 기술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S24 차익 실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24에 대해서 상담 드렸고요. 네, 상담하신 5571님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네, 교환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보내주시고 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도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장중에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샵 3772로 제 이름 보내주시고 링크 받으시면 들어오시면 장중에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상담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는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을까요? 두산중공업을 네. 28,000원에 40%를 매수했어요. 28,000원이면은 6월 달에 급등할 때 매수하신 거예요? 예. 아,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는데 급등할 때 매수하는 전략이 나쁘진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노릴 수도 있어요. 그거 보고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예. 대신 손절가를 짧게 잡으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예요. 반드시. 내가 손절을 3%나 5% 짧게 잡을 자신이 없으면 급등 종목을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제 급등 종목을 따라가실 때는 따라가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잘만 따라가면 급등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근데 짧은 손절가 필수다. 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다음부터는 네, 급등 종목 매매하실 때 손절가 꼭 설정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은 그 발전 설비, 단수 설비 업체인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네, 원자력, 네, 원전 모멘텀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산중공업이 소형 모듈 원전 부분에서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탈탈 원전 정책, 그러니까 이 친환경 정책을 약간 뒤집는, 그러니까 원전을 조금 육성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정치 테마적인 색깔도 좀 섞여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기술력이라든지 성장 가능성만 보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급등했다가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손절가를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비중이 40%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장기로 회복될 끝까지 끌고 간다.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가격을 잡고 보는 전략이니까 제가 넉넉하게 드릴 거니까요. 웬만하면 반등할 때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손절가를 설정해 드리니까 가격 전략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는 그 2만 8천원까지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네, 2만 8천원이요. 네, 2만 8천원이고요. 제가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넉넉하게 드렸어요. 아마 2만 원 밑으로 깨지진 않을 거예요. 시장이 완전히 하락하지 않으면. 근데 반등이 나올 때 2만 8천원 위까지 올라가려면 원전 관련해서 뭔가 더 강력한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종목이 해수 담수화라든지 뭐 이런 약간 친환경적인 모멘텀도 가지고는 있지만 당분간은 원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제가 목표가는 2만 8천원까지만 드릴게요.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하시면서 최대한 손실 없는 쪽에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대응으로 보시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네. 잘 빠져나오시면 급등주 따라가실 땐 손절매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주산중업 상담 드렸고요. 또 상담 되었으니까 선물 드려야겠죠. 네, 선물 은별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씨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님께서 지금 저희의 속 시원한 해결책을 들으신 다음에 전화를 잠시 끊었다고 합니다. 저희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연결이 되는 동안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설명 도와드릴게요.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열려 있는데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91번입니다. 방금 전에 팀장님과 시청자님께서 전화 연결하신 것처럼 자세한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상담 샵 3772번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상담도 열려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제 시청자님 연결되었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한번 돌려봐도 될까요? 네. 네. 제가 한번 시원하게 돌린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 우울한 마음 조금 달래질 수 있도록 선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청자님께서 매수가의 매도 전략을 듣고 조금 속상하신 것 같은데 선물은 푸짐한 선물이 나오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되셨어요, 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전화 꼭 받아주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네. 저희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할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 동영상까지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저희 종목상담 119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3772번 건당 대거리 문자로 지금 바로 영상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종목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이렇게 문자와 또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올려주신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현경님, 네, 동화기업 77,000원 30% 매수 떨어져서 걱정이 됩니다. 목표가와 전망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멘텀이 좋아도요. 지금은 많이 올라간 종목은 일단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높은 위치죠. 그래서 많이 안 올라간 종목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고점 종목이 되게 많은데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호재가 많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죠. 상승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최대 8.6배가 올랐어요. 8배 이상. 진짜 많이 올랐죠.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상단으로 치고 가기는 쉽지 않은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손절가 설정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기술적인 대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브레이크가 오늘 살짝 걸렸습니다. 21이평선에 약간 걸려서
생명선이죠, 그죠? 생명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를 해주시고 반등을 기다리시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설정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목표가는 8만 원까지만 드리겠습니다. 8만 원 위로 올라오려면 5일선이 안착돼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가 꽤 좋아야 그 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약간 좀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8만 원까지만 노려보시고요. 손절가 설정 필요합니다. 7만 2천 원. 7만 2천 원은 60일 이평선이 하단으로 이탈되는 가격이고요. 기술적으로도 네, 매물이 살짝 쌓여 있어서 지지대가 될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하시고요.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7만 2천 원입니다. 웬만하면 지금은 고가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고가 종목을 하신다면 반드시 내가 정한 손절가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7만 2천 원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요 가격 반드시, 네, 반드시 기억하셔서 네,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화기업 상담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유튜브 상담입니다. 역시 JGY5658님. 현대건설 기계네요. 네, 현대건설 기계 매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매수가가 56,800원에 10% 오늘 상승하다가 빠지던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네, 지금은 보유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패턴상으로도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고요.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 자체가 엄청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코스닥 시장은 약간 선방을 해줬는데 코스피는 조금 눌리면서 마감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후반에 미증시 강세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그렇게 세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전에 보면 미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선방됐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국내 증시의 약간의 키 맞추기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증시가 상승한 것 대비 국내 증시가 주 후반에는 별로 못 따라갔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종목에 대한 흐름을 보려면 지수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한 종목이 뭔가 호재가 나오면서 10% 급등했어. 근데 종가 부근에 뭐 플러스 2%로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시장이 많이 꺾였다면 어때요? 그건 그 종목 잘못이 아니죠. 네, 시장 탓입니다. 모든 종목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 기계가 제 생각에 윗꼬리가 달린 건 네, 시장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매물이라는 게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6만 원 구간. 그리고 5만 원 후반 구간 매물이 많아요. 근데 상승하게 되면 본전이라든지 그 근처에서 매도하시려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아마 약간 이제 상단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만 6,800원이 매수가시잖아요. 네, 5만 6,800원인데 5만 9천 원 정도까지 네, 제가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단 잡은 목표가고 도달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요. 그래서 5만 9천 원이시면은 일정 부분, 네, 일정 부분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 있는 가격이니까요. 5만 9천 원까지 노려서 탈출해 주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도 네, 두 분 살펴봤고요. 한 분만 더 볼게요. 네, 세뱃돈님. 다날, 네, 다날이 왜 이렇게 찍어 누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6,950원, 비중 10%.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 다날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코인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업비트 퇴출 관련된 소식, 원화로 거래 못한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무너졌는데, 다날이 원래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은 아니에요. 그죠?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된 종목이고,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하락 추세를 벗겨내고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살짝 나타났어요. 상승 이후 반등 눌림목 그리고 재반등이라서 위치 나쁘지 않아요. 지금 매수가가 뭐 그렇게 높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네, 현재 위치 6,950원이시면 편안하게 네, 보유하셔도 되는 위치다라고 판단하고요. 비중 10% 네, 나쁘지 않습니다. 제 1차적인 목표가는 7,500원까지만 설정해드리고 이 부분이 상단 돌파되면 8,500원까지도 네,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7,500원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하락하면 네, 추매도 염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이니까 모멘텀 변함없고요. 지금 가상화폐 때문에 약간 흔들렸던 거니까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해소될 겁니다. 보유해주시고 7,500원 1차, 8,500원 2차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상담 세 분 봐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전략을 잡아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음 주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죠? 네,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대 링크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보내주시면 네, 링크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링크로도 좀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종목부터 한번 공개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 중에서 성장 모멘텀이 괜찮은 종목 MCNEX로 가지고 왔습니다. MCNEX는 모바일과 자율주행 카메라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대부분 많이 못 올랐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부분에 매출 부진 우려감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량도 회복되고 있으니까 카메라 모듈 업체의 투자 심리로 개선될 것 같아요. MCNEX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카메라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카메라 시스템도 공급하고요. 앞으로 다양한 부분에 고화소 카메라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성장 모멘텀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했고 코스피 이전 상장을 완료했습니다. 코스피로 넘어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인덱스 펀드 수급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좋은 위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근데 지루해요. 그죠? 5월부터 완전히 박스권에 갇혀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엄청 지루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빨리는 안 움직입니다. 천천히 움직일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실 분들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매수가는 4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목표가는 54,000원, 손절가 44,000원이고요.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시간을 투여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다음 주부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제 전략을 설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시장이 좀 버텼는데 다음 주에 흔들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 시장에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안전자산 가격 추이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금 가격. 금 가격이 상승하면 시장이 안 좋겠죠. 금 가격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국채 금리. 미국의 국채 금리가 절대적으로 높다 낮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변동성이에요. 국채 금리가 막 널뛴다 그러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몇 퍼센트인지는 상관없지만 일단 안정된다. 그러면 시장도 안정될 수 있어요. 글로벌 안전자산 가격의 움직임, 요동치는지 안정되는지. 당연히 안정돼야 시장이 좋으니까 시황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주와 가치주의 균형 포트를 짜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그 성장주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성장주랑 가치주를 같이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 하방에 어느 정도 대비는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성장주가 좋다, 가치주가 좋다 딱 나눌 수 없습니다. 성장주대로, 가치주대로 어느 정도 포트를 분산해서 가셔야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편중된 매매하지 마시고 성향이 다른 종목들을 두세 종목 정도 섞어서 네, 시장의 하방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모두 마감을 하고요. 이 방송이 아쉽다, 저를 또 보고 싶다, 장중해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나옵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안 되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으시고 누르시면 장중에 다양한 시황 관련, 종목 관련, 교육 관련된 자료들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시험 궁금하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주말 항상 푹 쉬시고 잘 보내시고 충전하는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은별 씨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우현진 팀장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19 금요일 6시 방송 알차게 보내셨나요? 오늘 동영상 강의도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당첨자분 세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저희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으로 수익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요 10분을 쉬고요. 7시에 다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7시에는 홍프로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7시도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